김조한 형도 했었고 뭐 신동도 했었고 엄청 대단하잖아. 그럼 그럼. 그럼 이건 진짜 조용필 형님이랑은 아 조용필 선생님한테는 사실 그런 피처링 제안은 사실 너무 조심스럽긴 생각도 하지. 못했었고 근데 그 전에 조용필 선생님 그 바운스 앨범 있었잖아. 그대가 돌았었나. 그 앨범에 이제 선생님이 많은 작곡가 분들의 데모 테이프를 받았어.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곡도 하나 보냈었어. 오. 작사는 세윤이 형이랑 또 같이 쓰고. 그래서 나는 조금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고 하지. 데모 멜로디를 나는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 목소리로 내가 가이드를 해드렸거든. 근데 그걸 듣고선 어떠냐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야 이거 내가 불렀던 노래 아니냐? 아 그때 노래? 어떤 노래였지? 약간 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. 젊은 그대여 마음을 열어 이제 높이 하늘을 나다 그대여.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보내기 전에 한마디 해볼까? 끝난 거야 이거. 조용필 선배님 당사자가 이거 내가 부른 거 아니었냐 그러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. 아니 보내기 전에 얘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해를 도움 같아서 야 이거 혹시 놀리는 줄 아시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. 아 근데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방송을 했던 때가 아니어서 선생님 성대모사를 뭐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도 없어. 가능했던 아, 그래서 이해력을 돕고자 했어. 너무 웃기다. 뭐 그럼 내가 불렀던 노래 아니냐.